지금 이제 원종역 부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원종은 뭐 나홀로 아파트 단지, 네네. 빌라촌 둘러싸여 있죠. 네. 라오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역이 생기는 주변인데 아직 없는 역. 곧 생기죠. 네, 오늘 그 알려주신 협상의 기술을 한번 현장에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가 이제 원종역이 생기는 대곡 소사선. 회선과 연결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래쪽으로는 이제 네. GTS, 네네. 부천 종합운동장역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구시가지로 네네. 예전에 많이 발전되어 있었던 네네. 나름 이 부천 사이드 쪽에서 네. 원래 이렇게 좀 시골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그런 외곽 쪽에서 속하면서도 많이 예전부터 발전했었던 상권이. 그러니까 지금 뭐 버거킹도 들어와 있고 네. 메가커피도 들어와 있고 좀 놀랐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매물 주변만 이제 로드뷰로만 봤기 때문에 빌라촌이다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높은 건물들도 이제 상업지에 있는 이제 네네. 상가 건물을 볼 때 한 7, 8층 정도의 높이에 이제 건물이 있으면 7, 8층. 여기는, 예, 그게 기준점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상업지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다. 아, 7, 8층. 네, 7, 8층 정도. 오래되었더라도 구시가지라고 네. 하더라도 네, 네. 최소 5층 이상. 빌딩들이 막 이렇게 즐비하게 있다 하면은 여기는 상업지가 굉장히 발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딱 봐도 네. 상업지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볼 수가 있죠. 딴 거보다 부천에 있는 이 매물이 관심이 갔던 이유가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부천이. 아, 예. 그것 때문에 수요층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까 네. 저가 매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가 매물에 대한 이제 수요층들을 가장 탄탄하게 이제 받쳐주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가장 가깝고 풍성에 뛰어난 이 부천 지역. 아, 맞네요. 네, 다행이다. 진짜 부천 지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오늘 매물 이거 일단은 보고 나서 얘기해 봐야겠지만 좋은 매물인 게 확인이 되면 네.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여기 뭐 병원도 있고요. 일단은 뭐 GTX 영양권 더하기 서해선 대곡 소사선 그리고 이제 조금 장내에는 이제 대장주교에서 시작하는 원종 홍대 네. 라인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또 나홀로 아파트들 네네. 그런 이제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네네. 네,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되고요. 우회전. 예. 네, 대표님 지금 앞이거든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탐방을 주차를 어디다 해야 되죠? 오셨네. 그러니까 서울만 좋은 게 아니라 네네. 그래도 또 돈 있는 분들 많아요. 여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네. 거죠? 네. 아, 뭐 못 사는 사람들은 있지 않아요. 대장 신도시 예. 보상금 받아서 돈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받는 거 많아요. 아, 그래요? 알고자들이 많아요. 그 누구시죠? 왜 이거 보고 싶은데? 그니까요. 라우님 아니에요? 이렇게 빌라랑 나홀로 아파트가 거의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보러 매물은 이제 내리막길 지나서 우회전하면 바로 나옵니다. 전화 보러 가? 내 걸로 안 했는데? 어딨죠? 협상 아파트? 네, 쭉 더 가셔서 아, 다 왔습니다. 예, 이거 왔습니다. 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내가 찍어줄게, 여기에. 아, 이거 이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 들어가보세요. 제가 로드뷰로 봤던 매물이 맞고 네. 우와, 나홀로 아파트 치고는 이렇게 또 주차장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어 있네요. 어우. 제가 어릴 때 살던 아파트 유형과 굉장히 월세?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친근하죠, 이런 거. 예, 너무 천에 55. 좋은 거 같아요. 아. 야, 주차장 넓은데요? 55. 이거 괜찮은데? 아니, 여기 살고 싶은데? 55. 제가? 자,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보러 왔더라고요, 다른 부동산에서? 좋습니다. 아, 안 올려서요, 저 밥 먹고. 원종동의 협성 아파트 보러 왔습니다. 사장님을 잘 여기 한번 보시죠. 네, 끄지 말고 내려야 되겠다. 내부는 촬영할 수 없더라도 네? 아차차 차일란다 나가요. 뭐 옆으로 네, 쭉 길쭉하게 이렇게 한동으로 돼 있고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오늘은 다행히 탑층을 안 봐요. 탑층을 제가 봤더니 항상 천장 누수 때문에 골치가 아팠었는데 그냥 건물 외관 상태만 봐도 네. 굉장히 이렇게 노후화돼가지고 너무 좋아요. 살고 싶은 네, 싸게 마음이. 살고 싶은 네. 마음이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네. 이렇게 또 네네. 잘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왔으니까 네. 예. 매물 점검 결과는 어떠신가요? 내부 상태를 보니까요. 네네. 좋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바로 시장이 옆에 있고 되게 여기 살기 좋아요. 아,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일단은 베란다 화장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 라우님 총평 한번. 아, 여기 네. 내부 상태는 네. 물수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네네. 좀 부분 수리만 조금 들어가면 물수리에 이제 준하는 괜찮은 상태가 돼서 전세 맞추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매매가가 1억 7천에 나와 있는데 네네. 전세는 약 조금 부분 수리 해주면 1억 4천까지는 정도 네. 이렇게 좀 무난하게
좀 맞출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층수도 괜찮고 나홀로 아파트 살기도 좋고 입지도 괜찮고 요 주변에 시장도 있어서 조금만 가면 또 초등학교도 있고 그쵸, 예. 또 조금만 더 가면 상업지 네네. 상권도 있고 가장 중요한 원종역하고 10분 이내 거리 있고 예. 예. 10분 정도 걸리지 않나요? 8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8분이요? 8분이요. 아, 8분. 10분 넘어가면 제가 안 봅니다. 10분 넘어가면 저는 안 봐요 그냥.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있고 주차도 아 주차가 마음에 드네요 진짜. 주차 마음대로 한 두 대 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검토를 네. 네, 좋겠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나홀로 재건축이든 여기 굉장히 또 희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저렴하게 네네. 사게 되면 미래 가치도 충분하게 네네. 기대 이상으로 적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매매가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네. 되면 아주 금상첨화 네. 진행 한번 해보는 걸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되는 가격이 좀 지금 매가랑 차이가 많은 가격만 거래가 돼 있어요. 실거래가는 네, 2, 3천 차이나요. 금방 나가죠.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게 어디로 갈까요? 이거? 이리 가셔도 돼요. 네. 이리 가셔서 한 바퀴 도셔도 돼요. 네. 좌회전인지 파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뭐 7월달부터 뭐 80% 대출 해준다 그러대요. 7월달부터요? 네, 이쪽으로 우회전 하셔야 돼요. 우회전 네. 보고. 네. 여기 벚꽃 피면 되게 이뻐요. 양쪽에 벚꽃 피면 사람들 되게 놀아. 아, 여기 벚꽃도 아니, 벚꽃나무예요, 이게? 네, 벚꽃나무예요. 그러면은 메리트가 좀 있네. 바로 숲길. 식당이 바로 옆이라 네.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저 앞이 시장이에요. 여기요? 시장. 그런 부분이 좀 이점이 되겠네요. 살고 싶어. 이만큼 되는 데라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인테리어 집은 좀 맡기기 힘들 것 같아요. 아. 20, 30년 된 간판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두환 정권 때 만들었지 네. 않았나. 이 지역 자체가 네. 좀 오래전에 시가지로 이렇게 형성된 곳이죠. 네, 구시가지니까. 네. 사람들이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교통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전철이 없어서 되게 좋은데 아, 교통이 서울 나가기도 좋고 학원역 나가기도 아. 여기가 교통이 되게 좋아요. 서울 좌회전하시면 우길 6차에도 주차하면 우길 6차? 여기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네요. 여기가 좀 네. 교통이 좋은지. 근데 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약간 고립되어 아, 있는 지역. 거기에 세입자들 살면 네. 다들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바로 들어가요? 네, 쭉 돌아서 저 앞에다 세우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시장에 서서 너무 좋다고 편하다고 그래서 쭉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앞에다 대세요. 예. 마트 대신 시장 상권을 또. 여기 아파트도 좋은데요.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재건축이 아, 네, 이미. 재건축을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막은 다음에 사면 그치고 인가 다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이주 계획도 났어요. 총 앞에다 세우셔야 돼요. 이미 청산이 완료되어가는 우길 유차 소규모 재건축 아 정말 빠르죠.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도 한 3년 됐어요. 아, 3년 아. 3년에 이제 알아서 되셔요. 아 예. 그늘을 대버리시죠 그냥. 부모님의 힘을 좀 빌려주시면 되겠죠? 뭘 빌려줘요? 싸게 좀 싸게? 예. 이렇게 물건이 별로 없는데 싸게 주겠어. 가만 있어도 월세 받고 있는데 돈이 없어. 돈 없다고 해놓고 다 많더라 내가 그냥. 얘는 진짜 돈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예. 만 개 생겼는데 제가요? 저 어제 야근하고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일 싼 거 여기 고른 거예요. 여기서 보통 이렇게 매가에서 협상들을 안 하진 않잖아요. 노력들은 하시잖아요. 글쎄요. 네, 그래서 저도 노력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천에 해주시면 안 돼요? 예, 6천에 줄까? 굳이 따지면 이제 최근 시골가보다는 이제 신고가를 쓰는 입장인데. 네. 그렇게 안 줘요. 가만히 있어도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오니까. 이거 5,500에 팔리기도 했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다른 건 못 사고. 이번에 바람 봐야 되겠네. 1억 5,500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5층이었을 거야. 네, 5층 맞아요. 5층 두 번 거래됐고 최근 건 1억 5,500. 그래서 1억 4천 맞췄다는 그 5층이 그렇게 팔려서. 네, 그 수리가 됐으니까. 매도인의 사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싸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가능성을 한번. 1억 4천은 살 수가 없어서. 뭐 전화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협상을 주인하고 안 해봐서. 그러세요? 네. 제발. 우리는 그러면 한 바퀴 또 돌고. 네, 사장. 네, 협상, 예, 협상 결과를 기대하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보이는 게 협상. 주변에 하나 빌리지는 약간 좀 차별을 지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너무 이 난개발을 또 급했어. 주변이 다 노후도가 높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하기 좋죠. 좀 더 크게 나홀로 아파트 좀
200cm 묶어서 좀 크게 지을 수가 있는데. 아, 장애물이 많네요. 왼쪽은 굉장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요런 거는 그냥 뭐. 근데 여기 또 원마루 또 신축급이 또 있어서 여기는 또 제외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되더라도 굉장히 소규모로밖에 안 되는. 네, 근데 네. 이 주택을 빼고 이렇게 또 재건축은 또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가능한가요? 가능하기는? 네. 쉽지는 않겠지만 더디게 예상이 되죠. 그 요건을 퍼센트를 충족을 덜할수록 더뎌지는 건가요? 그렇게 신축급이 막 중간에 껴있으면 예. 많이 껴져 있다 그러면 거의 뭐 같이 할 수는 없고 네네. 혼자 나홀로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홀로 돼야 된다. 네. 그러면 나홀로 여기 뭐 하게 되면은 플러스 한 20, 30세대밖에 안 되니까 네. 큰 많은 예. 사업성이 네. 높지 않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뭐 여기가 워낙 용적률 자체가 115%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네.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까 그래도 뭐 요 주변에 워낙 네네. 뭐 땅값이 올라가지고 네네네. 저렴한 매물들이 없어요. 그리고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죠. 나홀로 아파트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아, 적은 금액으로 네, 투자할 맞아요. 수 있는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입지가 네네. 더 괜찮고 앞으로 또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를 나홀로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네. 투자할 수 있지만 가능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뭐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아, 그거는 라우님이 용납할 수 없는 갭 투자 아닌가요? 네. 근데 뭐 1억 가까이 들어가면 뭐 이걸 왜 사요? 맨하탄에 갭 투자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거를 네네. 적은 금액으로 얼마? 네네. 제가 예상하는 금액은 갭만 봤을 때 기타 비용 제외하고 7천에서 1억 6천으로 한번 끌어내리고요. 네. 전세는 1억 4천 맥시멈. 네네. 1억 4천. 2천 갭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도전. 알겠습니다. 네. 2천 갭. 지금 주변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형님 문화 아파트인데. 네, 문화 아파트도 이제 담벼락 붕괴 위험이 있고. 네네. 여기도 매물이 몇 개 나왔긴 해요. 네. 근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맞아요, 한가? 맞아요. 예. 기보증금이 많아서. 네. 또 라운님 그런 조건도 있더라고요. 점유 재정이라 그래서 네.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조건으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거라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그런 사례가 왜 있는 거죠? 뭐 집주인이 뭐 이제 집을 팔고 세금 때문에 일시적 뭐 이주택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거나 뭐 세금적인 부분이 가장 크죠 보통. 아니면 겁을 너무 먹었다. 아, 세금에 대한? 아니. 그럼요. 이제 폭락한다. 거기에 대한 겁을 많이 먹고 꼭지에서 팔고. 넘기겠다. 떠넘기는데 네. 난 여기 살겠다. 네.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이니까 난 그냥 전세로 편안하게 그런 거에 타이핑하고 눌러 앉겠다. 거주의 목적은 이때 이제 이 가격이 부담되니까 고점에 팔고 나오겠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이제 뭐 현재로서는 뭐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네.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간을 보면은 저점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네, 볼까요? 주변을? 여기 또 중간중간에 또 신축들이 몇 개 이렇게 보이죠? 아, 열받네요. 네. 요거는 그러면 같이 묶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같이 묶어서 된다는 것보다 이 아파트하고 저 아파트하고 중간에 두 개만. 껴있는 빌라 네, 이 그 정도 한번 묶어서 재건축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아파트 네네. 문화 아파트죠. 네, 문화 아파트하고 협성 아파트하고 좀 휘어져 있지 않나. 여기 좀 붙어있는지 한번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보고요. 네. 여기 한번 네. 보여주세요. 네. 문화 아파트. 여기 문화 아파트고요. 여길 저 안쪽까지 아파트를 네네. 묶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또 빌라촌 있죠? 오래됐잖아요. 네, 아주 오래됐어요. 인일 빌라. 네. 협성 아파트. 묶어가지고 한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시죠. 예 확인이 되는 거네요. 네. 네. 대로변에 지금 보시면 이제 협성 아파트 전면이거든요. 예. 건물이 하나 껴 있는데. 네네. 문화 그쵸. 아파트. 그다음에 중간에 껴 있는 빌라촌. 그다음에 이게 하나 껴 있죠? 그러니까요. 딱 이제 협상되면. 네, 되면은 재건축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세대수가 좀 나오겠는데요?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뭐 소규모 정비사업이든 안 되면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건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이런 관련된 이슈가 만약에요 한 10년, 20년, 30년이 걸린다 상관없습니다. 입지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정비사업 진행이 안 돼요. 주변만 정비사업 다 돼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재건축 뭐 소규모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따라가는 상승력을 받고 현재 뭐 1억 6천에 산다고 해도 나중에 2억
2억 5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되는지 여부는 1 플러스 1 개념으로 야. 보시고요. 일단 앞서 있는 그 1은 이 아파트가 머물고 있는 이 입지적인 가치를 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네. 주변을 둘러볼게요. 정비 사업이 좀 더디게 된다고 해도 네. 나중에 땅값이 올라갈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남아도 동반 상승할 네. 곳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네. 2천만 원 가지고 진입해놓고 묵혀놓으면 네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전세값 상승, 월세값 상승, 네. 땅값 상승 네네. 계속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캐시플로우? 네 맞습니다. 네. 돈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어디로? 예? 나한테 계좌로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홀로 아파트 나도 사고 싶다 너무나 사고 싶다 해서 막 아무데나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뭐 그 갭이 적다고 해서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매매가 이제 가격적인 것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저렴하게 나왔는지 네. 또 그런 입지적인 가치가 이제 그 머물고 있는 그 입지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분석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요. 나홀로 아파트 아무거나 사시면 또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또 가치가 높은 거를 사면 네. 오히려 대단지보다 더 빨리 팔립니다. 그건 네. 왜죠? 가격 접근성? 네. 또 그 낮은 네. 그 수요층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긴 투자자도 껴있겠죠? 네, 투자자도 껴있고 실수요자분들도 엄청 많고요. 그렇죠.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홀로 아파트의 시대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수많은 노후 건물 사이에 한 동만 이렇게 달랑 올라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예전에 뭐 여기가 이제 빌라가 몇 동이 있어서 네. 원래 저기 뒤에 보이시는 네. 저 나홀로 아파트랑 같이 엮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앞쪽에 있는 빌라 몇 개 입주민들이 좀 급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자그마한 나홀로 네. 신축 아파트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정비 사업에서 아쉬운 사례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 뒤에까지 충분하게 같이 손잡고 네네. 큰 나홀로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무 작게 들어갔어요. 급했다. 야, 우리가 이제 1억 6천에 이제 그 한번 협상을 한번 진행했는데 누가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에서 또 200을 계약금을 1억 6천에 똑같은 가격에 방금 전에 200만 원.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빨리 해야 돼. 지금 1억 7천이었어 가지고 이거 6천에 하면 딱 맞겠다. 뭐. 사신 분 누구예요? 지금 빨리 나오세요, 지금. 근데 이미 계약금 들어가서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월세를 인수하기로 하셨으니까 투자금 뭐 1억 5천 5백 정도 갖고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 계산할 의미가 없죠. 네.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 수 있었는데. 네.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네, 수리도 하고 전세도 잘 맞춰서 네. 네, 동네나 그냥 구경 그냥 마실 경우 맛있는 거나 한번 먹으러 가시죠. 진짜 아깝네요.